자랑스러운 전우 여러분, 전물 전상 유가족과 미망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우 방송을 애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엊그제 64회 현충일에 현충원을 취재하고 문 대통령의 월남 참전이란 말 한마디였고 보상배상 이야기 전혀 없었는데 대해서 전우들 실망이 상당히 큰것 같은데 최명신 장군 얘기를 약간 언급하면서 운은 띄우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우리 월남 전우들에게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박정희의 실적을 문재인 정권에서 인정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인정을 하기가 어려운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나라를 발전시키고 세계 열강 반열에 오른 걸 이런 거를 전혀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떼어먹었다는 것만 인정하지. 떼어먹었다고만 주장하지, 무슨 발전시켰다든지, 세계 열강에 이렇게 올렸다든지, 이런 얘기는, 크게, 참, 문재인 정권에서 박정희의 실적이나 공적을 인정할 수가 절대 없죠. 그리고, 그걸, 떼어먹었다 해야 되는데, 실제 떼어먹었으면 또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을 했겠습니까? 저는 우파라 좌파나 이런 개념을 떠나가지고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박정희가 비자금을 미국에서 받은 돈을 90%를 떼가지고 월급이나 이런 거 차관이나 이런 걸 받아서 전부 개인 착복을 하고 하나도 국가에 안 썼어요. 그래서 국가가 이렇게 발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계 열강에 올라설 수가 있었을까요? 두 번째, 그 비자금이 600조인지 650조인지 스위스은행에서 독일 계좌로 해가지고 했다. 그뭐 프레이저 보고서에 나왔다. 그리고 프레이저 청문록에 좋아요. 청문록에 있고 계좌번호 나왔다 하면은 그 계좌번호가 나오고 했으면 찾아내서 찾아봐야죠. 응? 어떻게든 찾아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650조라는, 600조라는 그 거대. 그리고 그걸 단 10원이라도 찾아와야 박근혜가 깩소리를 못하게 돼 있는데, 지금 10원짜리 하나 찾아온 적이 없어요. 발견한 적도 없고.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계좌가 있다, 축조했다, 있다는 설만 있지, 찾아낸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 또 반발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근데 나는 객관적으로 수사관 입장이나 언론의 입장이나 이런 입장에서 또는 분석가 입장에서나 이렇게 우리가 분석을 해볼 때 박근혜 비자금이 나왔다 그러면 박근혜가 진짜 할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지금까지 최순실이든 박근혜든 비자금을 찾아낸 게 지금 그런 게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근거를 대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좀 발견해 찾아내서, 이렇게 나쁜 놈이다 하는 증거를 찾아야 될거 아니냐고, 그걸 발표를 해야 될거 아니냐고. 그리고 정권을, 문재인 정부가 정권을 찾기 전에는, 숨길 수가 있어. 비자금이든 뭐든지 하여튼. 그러나, 일단 문재인 정부가 정권을 차지했으면은, 비자금을 그동안 숨긴 거 어떤 방법과 수단 발휘해서라도 찾아내야죠. 숨기지 못하게 막아야지. 그리고 그걸 찾아내서 우리 국가에 한수를 하고 우리 전우들한테 돌려주고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찾아냈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없어요. 내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나는 내가 오해를 해서 그런지 내가 우파 생각을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여튼간에 저는 지금까지 찾아냈다는 소리를 못 듣고 찾아낸 근거를 말은 엄청 프레이저 보고서 책자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책자가 나온 시점도 내가 좀 의심스러운 게
박근혜 탄핵 시점을 앞두고 얼마 촛불 세력이 한참 여기 하고 JTBC가 뭐 그냥 WBC 하고 하기 그 전부터 이미 그 안민석 국회의원 외에 몇 명과 그 JTBC 또 저기 우리 월남전의 김성웅 씨또 천경수 목사 이런 사람들이 그 월남 가져왔다는 그 프레이저 보고서 뭐 원본이니 뭐냐 하는 걸 해가지고 미국 가가지고 진짜 원본을 찾아왔다느니 이런 걸 해가지고 와서 뭐그 저기 누구야 그저 김병년이가 쓴 책을 뒷받침해 가면서 상당히 그뭐 이야기는 뭐600 몇십 페이지까지 나온 거에 대해서 뒷받침을 해줬는데 문제는 뭐 찾아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말로만 하지 말고 찾아내야 왜못 찾아내냐 지금 무슨 국회 법안이 계류 중이다 그 중요한 법안을 계류 중에 했다 했습니까? 여당이든 야당이든 관계없이 그렇게 그 많은 재산과 국가의 재산이 해외에 지금 이렇게 썩고 있다면 무슨 수를 써서 찾아와야죠. 응? 그거 찾는데 무슨 반대하거나 그걸 찾는데 한 사람들은 그건 역적이죠. 근데 왜못 찾아오냐 이게. 못 찾아오는 이유를 대세요. 그럼 이유를 뭐 이렇게 공개를 하든지 밝히든지 뭐 국회에 계류된 법안이 뭔지 국민들한테 공개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설득을 해야지 왜 설득을 안 하고 숨겨요? 이상하잖아요. 뭐 잘못된 게 많은 거 아니에요? 나는 뭐 이렇게 우파 좌파 개념을 떠나서 현실 사실에 대해서 내가 의문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는 의문점이 없어요? 여러분들 생각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무조건 뭐 최순실이 박근혜가 무슨 뭐 지금 비자금을 막 통장을 수백 개를 만들어서 뭐 독일에 숨겼다 뭐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뭐 이번에 또 무슨 네덜란드에서 뭐 체포했다 뭐 이러는데 그 관리인을 최순실이 재산 관리를 체포했다는 체포했으면은 나와야 될거 아니야. 체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체포했으면 그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야 그 돈이 어디 있는 줄 알아요. 우리도 뭐 월남 참전 전우들도 할 말이 있잖아요. 내 나라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뭐다 떼먹었다 뭐 이제 그럼 환수를 국고 환수위원회인지 뭐 이제 해가지고 한참 뭐 안민석 위원회 설치하고 저기 뭐 해참에 뭐 조성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조성태 회장도 뭐 저기 환수위원회 위원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 지금까지 뭐 했냐고 왜 환수 안 하고 있어요? 환수해야지. 환수해서 주든지 뭐 환수를 못 저기 떼먹이 없어 국가에서 주든지 해야 될거 아니냐고. 매우 의문점을 하자고. 우선 저는 그거부터 밝혀야 되지 않느냐. 우리 월남 참전 전투 급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런 거에 대한 진상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 진상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이 제정이 돼야 진상조사를 할거 아닙니까? 특별법도 제정 안 됐는데 진상조사가 되겠습니까? 그럼 최우선 과제가 뭡니까? 특별법 제정이에요. 특별법 제정하는데 지금 국회의원들이 올린 특별법들이 특별법입니까? 순 엉터리 특별법 아닙니까? 어? 전투 수당이니 뭐 포괄적 뭐 배상이니 뭐 보상이니 있다고 소리를 하고 올린 것들인데 이걸 제대로 된 전투 급여 미지급 월남 참전 급여 90% 배상 특별법이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 특별법을 일단 만들어서 통과를 시켜야 진상조사가 이루어질 거 아니냐. 비자금이 있는지, 떼먹었는지, 도둑질 해먹었는지, 그리고, 뭐, 그거는 뭐, 이제 비자금 환수하는 거는, 그거와는 또 특별히 관계가 없어요, 사실은. 그거는, 뭐, 국가에서, 국부를 찾아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니까, 이건 뭐, 이거 관계없고, 우리는, 우리가 못 받은 급여가 190%못 받은 거 확실하니까. 실질은 뭐또이 진상조사를 해보면 나오겠지만은
그 베트남 인터넷 전후회 그 최상영 여기 회장이나 어? 또뭐 백종선 씨나 뭐 이런 사람들이 지금 주장하는 내용을 비틀어보면은 정확한 건 아니지만은 뭐 미군 봉급보다 우리가 더 많이 받았다. 어?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게 사실인가? 이런 거다 진상조사를 해봐야 될거 아니냐, 이게.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진상조사를 해가지고 청구를 해야 되겠지만은, 특별법을 일단 제정을 해야 되겠지만은, 특별법 제정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된 힘으로 국회를 압박하고, 정부를 압박해서, 특별법을 제정하고 진상조사를 할수 있게끔 할수 있는 거는 우리가 힘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회를 통하고 유튜브를 통하고 방송을 통해서 전 세계에 알리고 이렇게 하는 절차가 중요한데 여러분들은 뭐 고속도로를 증가하자 뭐 영종대교를 증가하자 뭐 좋아요 그렇게 하면 세계적으로 알려지는 거는 알려질 거예요. 응? 그러나 그거는 최후에 진짜 2판, 4판, 마지막 판에 하는 판이지, 그렇게 했다가 역효과가 나면 어떡할 겁니까? 사람 다치고, 괜히 국민들이 저 놈, 나쁜 놈들, 막 월남 참자들 말이야, 도둑놈들하고 저 새끼들 나라 망신 다 시키고, 응? 국가 기관 사람 말이야, 저렇게 국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하고 말이야, 국민들 피해를 주는 그런 집단으로, 낙인이 찍히면 어찌 갈 겁니까? 그렇게 되면 줄돈도 못 받아요. 준다 해도 어? 안 줘요. 법이 통과돼도 못 받을 가능성이 많아. 성질들만 급해가지고 지금 옛날하고 같습니까? 옛날에는 그 무대포 무법천지 때 그게 가능했어요. 지금은 법으로 해야 돼, 법으로. 그런 식으로 그냥, 국민들한테 지탄받을 행동을 해가지고, 역효과를 낼 일만 하자고 그냥 막 우기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 망치는 일이에요, 우리. 전우들 아주 망신 주는 일이고, 망치는 일이니까 전부 앞으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근데 그런 얘기 하시는 사람들, 내가, 응? 뭐 용기는 가상하고, 뭐 여러분들 뭐, 나이도 참 80이 다된 사람들이 나가서 뭐 죽고 싶으면 무슨 짓을 못 하겠어요? 그리고 영창 가고 싶으면 무슨 짓을 못 하겠습니까? 하여튼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지금까지 해왔 한 대로 공법단체의 제도권에 있는 공법단체를 우리가 최대한 안정화시켜가지고 그 공법단체의 장이 교섭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섭권이 없는 단체는 어떻게 국회하고 교섭할 수가 없어요. 청와대하고도 교섭할 수가 없고. 교섭단체를 확실하게 우리가 정상화시키고 안정화시키고 힘을 키워줘서, 그러다가 우리가 전후방송 세계총회 그 결집력으로 월참을 개혁시키고 고참을 개혁시키고 공공단체를 개혁시켜가지고 정부의 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거기에 동참해서 우리가, 힘을 실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가장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